일본 상황을 보시면은 일본 관광업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1,891개나 됩니다. 특히 자동차 부품 이 부분이 많고요. 중국 수입이 자동차 부품, 일본 자동차 부품에 있어서 중국 수입하는 게 전체의 37%나 이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국이 생산을 못하면은 일본의 공급망에 심지어 타격을 가하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매출이 굉장히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일본 기업의 납품처, 이 다변화,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요구되고 있고,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을 대비해서 한국의 일본 진출 기업들은 여기에 이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, 그리고 공급망을 확충할 수 있는 이런 대비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.